명동 2가 33대 15니 그래, 맞아요. 네. 저기. 저기 말하는 지금은 거죠. 우리은행인데 네. 당시 상업은행 자리였습니다. 네. 자, 그 당시의 화면입니다. 아, 상업은행 자리. 바로 이 자리. 어, 르망 간다, 르망. 어. 네, 명동 거리 아, 초입. 르망 싸롱이네요, 싸롱. 어, 좋은 거야, 야, 좋은 거야. 르망 싸롱. 네,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았던 평당 가격. 33-2번지, 여기가 가장 높았거든요. 그때 거기 한도가 얼마야? 천 얼마야? 그때를 주신대. 천 얼마야? 그러면 2000? 어, 난 전혀 모르겠다. 힌트, 아, 힌트. 그냥 재영네 걸 들을 필요가 없어요. 아니야, 들어봐. 이거 재영네는 아무것도 몰라. 이거 때려 맞춰야 돼. 당시면은 지금 얼마냐, 평당이? 아, 지금 엄청 한 1억 넘지 않니? 1억이 뭐야, 지금. 그러면 1000만 원이야. 1000만 원대야. 아니야. 10배 정도 하는 게. 그때만 해도 우리가 비싸다는 걸 알았거든. 아니, 지금 신촌이 8000인데. 1억? 10억대 가까이 돼요. 한 평당? 엄청 비싸. 한 평에 10억이라고?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. 1억 2천 원이요. 평당 1억 2천. 그때가? 그때가? 어. 지금 얼마인데? 지금 10억 2천. 그러니까 10억 가까이 됐어. 92년에 대한민국. 난 땅? 나는 이거보다 더 했던 거 아니야. 아니야. 그때 1억은 넘었고 1억 8천까지는 갔는데 2억 가까이는 안 갔어. 1억 아예 저거 이 정도다. 이게 5를 넘지 않아서 내가 기억이 나. 오, 1억이 넘었어. 중요한 거지. 1억이 넘었어. 1억이 넘었어. 현님 지금 야, 근데 누가 최근 땅값은 안 보여주십니까? 힌트로. 아 진짜 생각. 최근 땅값을 알려드리면 얼추 예, 얼추 도움이 되겠습니까? 예예. 예. 여러분들도 원하십니까? 네네. 괜찮으시겠어요? 네, 네. 좋습니다. 그러면 현재 여기 평당 가격이 얼마인지 보여주세요. 얼마인지. 평 사죠. 자. 2019년 현재는 네. 평당! 평당! 아, 5억까지 했나? 영상으로 확인합니다. 아, 여기서도 쪼네. 자, 봤죠? 자, 명동이가 여기가 이 자리가 3억 6,630만 원. 평당입니다. 명동이 그렇게 높아? 평당? 10억당? 10억. 평당입니다. 평당. 대박이다. 억이라 그랬다. 자, 그리고 9위. 다 명동이네. 자, 9위가 바로 요 자리입니다. 요 자리. 여기. 에어페. 몇 백억. 4억 9,500만 원. 여기에 4억 9,000만 원. 여기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 그냥 보통 100억이 넘어가네. 100억이. 몇 백억. 전부 명동입니다. 와, 요게 조그만 게. 와. 자, 그리고 여기 평당 5억 우와. 7천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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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1위. 1위가 지금 이 자리입니다. 아, 5억 8,575만 원. 아, 의구나. 예, 지금 이 자리. 사람이 많으니까. 다 명동입니다. 다 명동 자리고요. 평당 가격. 아, 저기 평당 한... 가격. 자, 1위는 어딜까요? 6억 넘다 이거. 1위는 어딜까요? 지금 현재 전국 땅값 넘버원. 6억. 자, 바로. 재밌네 방송. 6억. 왜 이렇게 재밌게 만들었지? 자, 길을 따라가다 보면. 그지. 그래, 이거 저 나무 있는 집. 나무 있는 건물. 여기 앞에 저 앞에 마요. 자, 이제 거의 다 나왔습니다. 거의 다 나왔습니다. 나무 있는 건물이지. 이거지. 와, 공사야? 이거, 맞아, 이거. 네? 이거 여기입니다. 어. 여기입니다. 우리 남편이 알려줬어. 평당 와. 6억 390만 원. 평당. 야, 여기가 스팟이 좋긴 좋다. 어? 가운데 딱 들어가 있네. 네. 6억이 평당?